1레인 인천 동방초등학교, 2레인 빛골초등학교 광주에서 왔습니다. 3레인 충남 서천초등학교, 4레인 서울신북초등학교, 5레인 개봉초등학교, 6레인 포은초등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7레인 1위 모현초등학교, 마지막 8레인 경기 신하초등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춘계초등학교 금메달이 6레인의 포은초등학교고요. 동메달은 2레인의 광주 빛골초등학교 2레인에 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400m 릴레이 남자 초등부 결승전 첫 주자들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에게 누가 먼저 연결이 될지. 자, 지금 포은초등학교가 제일 빨랐죠. 네, 6레인의 포은초등학교. 자, 그리고 그 뒤를 개봉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자에게 바턴이 이어집니다. 자, 세 번째 주자 가장 빠르게 자, 연결하는 포은초등학교. 자, 3주자 포은초등학교 박건아 선수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위 모현초등학교도 따라붙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앵커에게 연결되는 순간. 자, 앵커 연결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앵커에게 연결된 순간 3레인의 충남 서천초등학교 앵커 김윤규 선수가 치고 나옵니다. 자, 김윤규 폭발적으로 밀고 나옵니다. 김윤규. 자, 충남 서천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포은초등학교. 네. 동메달은 1위 모현초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윤규 선수가 마지막 앵커로 나섰던 충남 서천초등학교, 함께 4명의 선수들이 우승을 합작해냈습니다. 자, 여기 포은초등학교 감독님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은초등학교 하면은 전국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디 지역에 있는 학교인지 모르잖아요. 네. 학교의 고유명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고유명은 포은초등학교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전국 무대에 나올 때는 지역을 써주는 것도 학교의 홍보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포은초등학교도 또 은메달을 따냈고요. 춘계대회 함께 우승을 합작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충남 서천초등학교의 앵커였던 김윤규 선수, 마지막에 정말 독보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